올여름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버릴 공포 영화 한 편이 등장해 화제입니다. 영화 속닥속닥은 괴담이 떠도는 귀신의 집과 그곳에 들어간 고등학생들의 이야기를 담았다고 하는데요. 한국 학원 공포의 흥행을 예고하는 영화 속닥속닥 지금 만나봅니다. 한국 공포 영화의 새로운 장을 열 속닥속닥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수능을 끝낸 동일은 친구 5명과 함께 여행을 떠나지만 낯선 곳에서 길을 잃고 무슨 도로에 표지판이 하나도 없어. 그래 여기가 맞겠지. 뭐 일단 가보자. 잘못 들어선 길에서 아무도 찾지 않는 폐쇄된 놀이공원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우연히 낡고 버려진 귀신의 집을 발견한 이들은 호기심으로 발을 들여놓게 되고 야 시간이 없어요. 야 빨리 가자. 꼬 야, 조심해. 오호. 야. 그곳에서 죽음의 속삭임과 함께 친구들이 한 명씩 사라지면서 멈출 수 없는 극한의 공포가 그들을 덮치는데 과연 이들은 무사히 귀신의 집을 나올 수 있을까요? 신인 배우들의 첫 출발을 알리는 공포 장르답게 속닥속닥 또한 6명의 스타 탄생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스크린 데뷔와 함께 주연 자리를 꿰찬 소주연 씨. 극중 죽은 친구의 목소리를 듣는 전교 1등 은하 역을 맡아 열연을 펼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죽은 귀신의 목소리가 들리는 전교 1등 여은하 역을 연기한 소주연입니다. 모두가 보이지 않는 곳에 이제 공포를 가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집이라면은 그런 공포심이 더 커질 것 같아서 그런 감정을 유념해 두고 연기를 했습니다. 네. 중성적인 매력과 신인답지 않게 안정적이고 섬세한 연기를 선보인 소주연 씨. 점점 히스테릭해지는 수험생의 모습부터 극한의 공포를 마주했을 때에 숨막히는 모습까지 완벽하게 소화해냈다고 합니다. 저는 공포 영화를 너무 무서워해서 혼자서는 절대 못 보고요. 네. 꼭 영화관에 갈 때 엄마랑 아니면 친한 언니들이랑 가서 보는데 무서우니까. 네. 예. 꼭 붙잡고 보는데 이제 처음 시나리오 받았을 때 바로 되게 좀 주변 사람들한테 좀 자랑스럽기도 하고 예. 다 같이 보면 재밌겠다 싶었기도 했고 또래 배우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 그 점이 되게 이끌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드라마와 예능을 통해 얼굴을 알린 배우 김민규 씨가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애쓰는 의리 넘치는 리더로 변신. 귀신의 집을 쉴 새 없이 뛰어다니며 극중 가장 역동적인 모습으로 영화의 긴장감을 극대화시킨다고 하는데요. 특히 김민규 씨는 평소에도 공포 영화를 즐긴다고 밝혀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속닥속닥에서 민우 역을 맡은 김민규입니다. 네, 저는 일단 저는 평소에 공포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항상 심야에 혼자 가서 봐요, 공포 영화를. 그래서 폐가 체험도 되게 많이 다녔고요. 혼자서 가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공부에 대한 게 굉장히 좋아하고 있을 때 어렸을 때도 좋아했죠. 네, 어렸을 때 공포 영화라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때마침 속닥속닥이라는 작품이 이제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장르이기도 하고 일단 제일 첫 번째로 감독님이 저는 사람이 너무 좋았거든요. 예. 감독님이라는 분이 너무 좋아서 같이 일하고 싶다라는 게 굉장히 컸고요. 그리고 물론 대본도 시나리오도 되게 재밌었고요. 그래서 저는 고민도 안 하고 바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여기에 친구들과의 여행을 계획한 정윤 역의 최희진 씨부터 길을 잘못 들어 귀신의 집으로 안내하는 동일 역의 김태민 씨. 그리고 이기심으로 귀신의 집으로 친구들을 끌어들인 우성 역의 김영 씨까지. 열정과 패기로 똘똘 뭉친 6명의 배우들이 신인이라고 보기에 힘들 만큼 뛰어난 연기력을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속닥속닥에서 친구들과의 여행을 처음 계획한 통통 튀는 정윤 역할을 맡은 최희진입니다. 정말 촬영하면서 현장 분위기도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래서 되게 집중할 수 있었고
정윤이가 굉장히 당당하고 되게 매력이 넘치고 좀 통통 튀는 그런 역할인데 점점 계속 이런 공포의 상황들을 계속 겪어요. 그래서 계속 맹정신의 상태로 이제 갈 수가 없게 되는데 그래서 극한 공포 속에서 인물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런 네. 모습을 봐주시면 더 공감이 갈 것 같습니다. 진심을 다한 오디션부터 열정을 다한 촬영까지 주연을 해도 손색 없는 충무로 신인 배우들이 뭉친 영화 속닥속닥. 과연 한국 영화계를 짊어질 멋진 스타가 탄생하게 될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모든 배우 모든 스태프분들이 정말 추위에 이빨까지 흔들릴 정도로 추운 날 노력하면서 열심히 찍었고요. 올 여름 유일한 한국 공포 영화이니까 진짜 속닥속닥 공포 영화밖에 여름을 날리실 수가 없습니다. 네. 네. 많은 좋은 얘기 부탁드리고요. 관심과 사랑으로 기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처음 영화 속닥속닥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요. 너무 긴장되고 많이 떨렸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 정말 열심히 추운 겨울에 촬영했으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많이 예쁘게 봐주세요. 끝나지 않는 죽음의 속삭임이 들리는 귀신의 집과 그곳에서 마주하게 된 예상치 못한 공포를 그려낸 영화 속닥속닥. 오는 13일의 금요일 극장가를 찾아옵니다.